오늘은 겨울철 소방차량 타이어 체인 장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을 타이어 앞쪽으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이 물리지 않도록 잘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펴주고요. 자, 다음은 타이어를 체인 위로 살짝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을 장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일목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이쪽 고리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 고리를. 자, 이제 바깥쪽 고리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고리는 고리 둥근 면이 체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주는데, 이때 주의점은 체인이 너무 늘어뜨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타이트하게 길이를 조절하여 연결하여 줍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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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형 골고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연결할 때도 이 절단 날카로운 절단 부위가 타이어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상으로 장착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소방차량 타이어 체인 장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입니다. 안전운행하시고요. 소방차량 타이어 체인 장착법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